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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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랄라. 뭔가 초조해 보여요 정말. 그러면 금단 증상. 금식 증상인가요? 금식 증상. 대단하세요. 아, 이것도 어울리세요. 당신이 내게 온 순간 저는 행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을 기쁘게 하는 무수한 배달 음식들, 결국 우리 모두 배달의 괜당이었어. 뭐 사람들이 뭐 보통 이렇게 뭐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하게 뭐 모닝빵을 먹고 커피에다가 뭐 이렇게 즐기시는데, 가볍게 순대볶음에다가 아주 가볍게 감자탕 먹고 그 다음에 디저트로 커피에다가 모닝빵 먹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요. 그냥 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탕도 우리 괜당이었어. 감자탕. 감자탕이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여기는 오가피를 넣어서 국물을 또 내신다고 해요. 왜 시원해 보여요? 왜 나가? 응? 집에 있으면 이렇게 따뜻하게 금방 만든 것처럼 이렇게 먹을 수 있는데, 바로 해장. 저거 냄비에서 이치 당면 타임! 좀 더 진해질 거고. 아, 그럼 막 그렇게 국물도 좀 더 진해지고. 면을 야 기가 막히다. 아니, 저렇게 지금 또... 저녁 시간이잖아요, 우리. 뭔가 느낌이 그런 것 같다. 당면이 식도부터 위장까지 아스팔트를 예쁘게 촥 깔아놓고 융단을. 그 다음에 고기랑 순대랑 부드럽게 쏙쏙쏙쏙 들어가라 하는 그런 느낌. 뼈 사이에 부드러운 이렇게. 아우! 야. 감자탕에 이 뼈를 깨끗이 안 먹는 분들 너무 화나. 대부분 제일 맛있긴 해요, 근데. 이거 빨아먹는 재미 아니에요? 와우! 달고래 기수네요, 진짜. 곱창 순대볶음도 우리 괜담이었어. 감자탕 집인데도 불구하고 이 순대볶음이 굉장히 유명하대요. 그런 이유를 알겠어요. 오픈하자마자 확 온 집안을 풍기는 이 순대볶음의 그 향긋한 그 향기, 고기의 향과 그 깨순, 그 깻잎, 깻잎의 그 향긋한 향. 일단 순대가 맛있어. 순대가 맛있네. 따로 먹어도 맛있지만 같이 먹으면 더 맛있답니다. 외쳐 김밥. 국물을 뿌려주고 흰쌀밥. 밥그릇이 좀 작아 보였어요. 이것도 비비면 안 돼. 응? 이런 건 또 비비면 숟가락이 안 돼. 커서 진짜 제가 말했죠. 밥은 입 찢어질 만큼 많이 먹는 거라고요. 오. 정말 맛있어 보여요. 와, 행복하다. 선생님 나오셨어? 먹방 좌선생, 변신. 아침에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돼지고기와 함께하게 돼서 너무 행복해요. 내도 조금 채웠겠다. 우리 후배님들 좀 만나볼까나? 얘들아, 99학번 선배님 왔다. 이번에는 제가 좀 약간 좀 추억을 되살려서 학교로 왔어요. 잔디밭에 앉아서 막걸리 먹고 소주 먹고 그랬던 기억이. 그리고 우리 후배님들을 좀 막 불렀는데 밖에 한 20명 정도 있던데 다 가버렸나? 공부하고 사장님 생겨가지고 화성 그렇지? 아니, 나는 더 푸짐하게 시켜주려고 했더니 애들이 그냥 가버렸네. 우리 학생들은 요즘에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내가 절대 내가 불편해서 간 건 아니잖아요. 진짜 아닙니다. 너는 내가 편해서 있는 거지? 절대 불편하지 않지. 정말 편하게 앉아 있는 거 같아요. 너 좀 많이 먹어야겠다. 최대한 편하게 앉아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같이 먹여주시는 어떡해.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 맛있습니다. 그래, 맛있어. 맛있지. 당연히 맛있지. 자, 이것도 먹어. 그래. 많이 먹어. 너 많이 먹어야 돼. 많이 먹어야 돼. 그러면 저녁에 뭐 이렇게 한 잔이 호프라도 한 잔 이렇게. 호프요? 애들 다 들어와. 아니, 편하게 편하게. 너 절대 안 불편하잖아. 그냥 편하게 와서. 교수님 전화 잠깐. 뭐 전화도 안 오는데. 내가 총장님한테 전화해 줄까? 수업 빼줄게. 우리 후배가
떠났습니다. 다른 후배들이 올 것 같진 않아요. 뭐 그래도 괜찮아요. 저에겐 항상 음식이 있잖아요. 이 아라동 일대에 맛있는 피자집 이쁜 김밥이랑 맛있겠다. 맛있는 떡볶이를 파는 곳에서 음식을 주문해봤습니다.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듬뿍. 나쁘다. 아, 우리 어릴 적 그 추억이 탁 떠오르는 과거로 돌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어묵 너무 좋아. 같이 먹어야지. 만두 속에다가 국물을 잔뜩 넣고 이렇게 먹는 이런 게 되게 좋아. 오, 약간 노른자 약간 풀어가지고 약간 맞아, 국물에 맞아. 찍어가지고 노른자 진짜 맛있어요. 김떡은 진리죠. 떡볶이 양념으로 촉촉하게 샤워한 김밥. 떡튀순 좋다. 흔히 맛보던 프랜차이즈 피자가 아닌 제주산 유기농 치즈로 만든 건강 피자. 금방 나온 그 우유, 구조한 그 우유의 향이 날 정도로 그 정도는 향이 좋습니다. 풍미가 좋아요. 그리고 안에는 이렇게 호박, 단호박을 이렇게 넣어서 색감도 굉장히 이쁘고 치즈가 굉장히 풍미가 좋아요. 빵 끝까지 바삭합니다. 피자 떡볶이 좋아 좋아 좋아. 우리 김밥 떡볶이 너무 사랑해. 제주에 수많은 우리 젊은 대학생 여러분, 불편해하지 마시고 저랑 함께 하실래요? 마지막 한 끼는 무지개 먹겠어요. 오션뷰 레스토랑이 인기라지만 전 그냥 오션으로 가겠습니다. 학생과 함박스테이크도 우리 괜당이니까요. 배달음식 세 번째 음식은 정말 제가 이렇게 옷을 갖춰있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음식입니다. 제가 한번 배달 온 그 박싱을 열고 지금 세팅을 해봤습니다. 이렇게나 푸짐하게 가격이 대단합니다. 박스에서 열어서 하나씩 하나씩 꺼내봤어요. 와, 너무 예쁘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까딱 이렇게 와, 이거에다가 할 수 있게 족발, 거예요. 족발. 하나가 그냥 똑똑하니. 자, 배달 음식이 이 정도입니다. 배달 음식. 와.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겨울바다 앞에서 우아하게 칼질하는 남자. That's me. 숯불에다가 구우셨네. 불에다 구운 거예요, 이거는. 분량이 굉장히 납니다. 불맛 들어가는 씹는 맛이 굉장히 좋아요. 고기의 그 씹는 맛이 굉장히 좋으면서 안에는 부드럽게 이렇게 먹다가 어떻게? 이걸 먹어야 돼. 또 한 입에 잡고. 저는 이것만 먹어도 지금 굉장히 지금 감동을 먹고 이런 게 나이스라고 생각이 드는데 와. 이게 메인이에요. 야, 이름 스마인 학생. 특징 촉촉하고 바삭한 독일식 족발. 이제 시식 브리핑 이어집니다. 그 전에 칼집난 부분을 공략해서 살 분리. 오, 다 와서 세팅을 딱 할 수 있게. 야, 대단하다. 굉장히 촉촉해. 바로 한 번에. 야, 뼈발림. 쯔용. 이것도 그냥 놔둘 수 없지. 저런 부분이 맛있잖아요, 사실. 족발도 그렇고 저거 학생도 그렇고. 족발은 배신 안 해. 맛있게 구워 참내는 싹. 식감은 업. 와, 여보세요. 이 학생은 이 껍데기를 먹는 거죠. 이 바삭바삭한 이 껍질, 콜라겐을 이렇게 튀겨놓은 거. 맛이 없으면 반칙. 홀그레인 머스타드 이런 걸 듬뿍 발라서. 겨자에다가 머스타드 살짝 해가지고. 야. 바삭바삭바삭. 이 학생이야말로 진정한 겉바속촉이지. 금방 껍데기를 바삭바삭하게 먹고 이 안에 있는 고기를 야들야들 지금 기름이 지금 자르르 흐르는 거 보이죠? 볶음밥에 함박스테이크에 소세지에 알감자에 이런 독일식 학생 족발 한 덩어리를 3만 원대에 이렇게 주문해서 먹을 수 있다는 거. 엄청나다. 엄청나. 정말 맛있는 음식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 해변으로 가요. 배달 음식에는 한계가 없다. 배달에 괜당을 꿰뚫어 버렸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지혜진아, 하나, 둘, 셋.
토끼 영상이죠. 한계 없는 좌선생. I'll be back. 대학생 때 좌선생님 모습.